죽이겠다 저거. 배가 큽니다. 저는 군대에서 경보관에게 들이받고 추운 겨울에 쥐사 지원 2개월 하고 손발이 아직도 겨울만 되면 차갑습니다. 내가 군대에서 참을 얘기하니까 나도 갑자기 확 떠오르는 게 있는데 군사님 아, 그 이제 군대에서 들이받으면 피곤한데 제가 군대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 한번 해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신교대에서 표창장을 받고 갔더니 이 대대장님이 너는 혼자 생활할 수 있을 굉장히 강인한 아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이제 용기 없는 PO 한 명 있는 데다가 혼자 용기도 없는데 레이몬의 부분이 없어. 아저씨들이 선임이 됐어요. 국대 선임입니다.
군대 통합이 진짜 공포야. 없던 선임은 힘은 해안 가면은 상황병이라고 그 상황 전파하고 그 저기 뭐 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알다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움직임을 했는데 바로 윗선임은 아니고 내 바로 윗선임이라고 언젠가 한번 군책에다가 제가 순찰이 왔나 그래가지고 바빠가지고 군책 사이에다가 껴놨어. 뭘 껴놨는지 기억 하여튼 군책 사이에다 뭘 껴놨어. 근데 그 다음날 상황병 군대랑 12시간 부대를 하면서 근데 다음에 근무 교대할 때 나를 때리고 무책에다가 그런 거 껴놨대. 네.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마음이 안 들었는데 뭔가 하여튼 확실히가 잡히게 기다리고 있어. 가만히 노려보고 있었어.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게 무서워요. 죽여버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생각해서 그냥 화를 나. 근데 그것 때문에 얘가 더 화가 나. 내가 뭐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보고 있어. 그러더니 씨발 이거를 그냥 내가 참았거든요 마지막에. 회장한테 가서 꼰질렀어. 회장 나쁜 완전 군장 싸라 그래. 그날 완전 군장 그랬던 기억. 근데 진짜 오히려 그때 들이 받았으면은 싸좀 눈치세요. 근데 이제 오히려 내가 들이받았으면 내가 오히려 난 진짜 처박하는 게 잘 벌어서 집에 가서 한 달에 5천원 생활을 하는데 22살짜리도 3시가 들어와요. 4시가 들어와요. 22살부터 뭐 1살, 21살, 대학교, 30대, 중반, 40대, 다양하게. 그러니까 총각들이 만나야 될 여성은 얘가 독점하는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약간 생태 교란종 베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